구불구불 산마을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어. 엄마는 아침마다 밭에 가고 오누이는 밤까지 엄마를 기다렸지. 어느 날 밤 하늘에 커다란 달이 둥실 떴어. 우와, 정말 예쁘다. 저 달을 따서 엄마에게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오빠가 말하자 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런데 동생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 달이 너무 높이 있어서 딸 수가 없잖아. 걱정 마. 저 돌담 위에 올라가면 돼. 오누이는 둘 중에 키가 더 큰 사람이 돌담 위에 올라가기로 했어. 누구의 키가 더 클까? 내가 동생보다 키가 더 크네. 오빠는 돌담 위에 올라가 손을 쭉 뻗었어. 닿을 듯 말 듯. 어휴,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는걸? 오누이는 다른 방법이 없나 곰곰이 생각했지. 그럼 널뛰기를 해서 높이 높이 뛰어볼까? 동생이 말하자 오빠가 활짝 웃었어. 오호라, 참 좋은 생각인걸. 오누이는 기다란 널판에 조심조심 올라갔어. 퉁! 오빠 쪽으로 널판이 기울었어. 누가 더 가벼울까? 내가 오빠보다 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구나. 쿵덕, 쿵덕, 쿵덕. 오누이는 힘차게 발을 구르며 높이 뛰었어. 닿을 듯 말 듯. 이번에도 달이 손에 닿지 않았어. 이번에는 오빠가 더 높이 뛰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 그런데 글쎄, 우물 속에 달이 둥실 떠있지 뭐야. 하늘에 있는 달보다 더 커다랬지. 오누이는 달을 바가지에 담기로 했어. 커다란 달을 담으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그야,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바가지가 좋지. 오누이는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바가지를 고르기로 했어. 어떤 바가지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갈까? 동생이 가진 바가지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네. 오누이는 동생의 바가지에 달을 가득 담았어. 하늘에도 우물 속에도 달이 둥실. 바가지에도 달이 두둥실. 그때 엄마가 돌아왔어.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에게 드리려고 커다랗고 둥근 달을 담았어요. 오누이는 바가지를 엄마에게 내밀었어. 이렇게 커다랗고 예쁜 달은 처음인걸?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달처럼 환하게 웃었어. 오누이도 기뻐서 한바구음을 지었지. 리틀 천재 채널을 구독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세요.